안양 1번가는 안양의 중심 상권이었는데요. 20%나 되는 상가 공실률이 말해주듯 침체된 상권은 헤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화장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안양시는 청년 공간 건립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에서 편의시설 확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양역 앞에 안양 1번가입니다. 취재진이 7개월 만에 이곳을 다시 찾았지만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임대나 매매가 붙어있는 상가들이 눈에 쉽게 띄었습니다. 지난 3월에도 비어있던 이 상가는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빈 상태입니다.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용 화장실과 주차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이라도 확충해 사람들이 찾도록 하기 위해서지만 안양시는 청년 공간 건립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안양 1번가의 편의시설 확충과 함께 개발 비전을 마련해달라고 지적했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상가 화장실을 개방형 화장실로 지정하고 물품 등을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안양시는 공중 화장실 설치법과 안양시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민 편의 측면에서 조건을 각종 개방형 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시 재량에 따라 휴지와 비누, 쓰레기 봉투 등 편의물품과 상하수도 녹음 일부를 지원하고 청결과 위생까지 관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원스케어 부지에 새로 짓는 건물 일부를 기부 체납받아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동시에 안양 1번가와 전통시장 등을 활용한 개발 비전을 제시할 것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안양 1번가 위치한 구도심은 오랜 시간 동안 도로와 상업시설, 학교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경부선이 안양역 지하상가 지역 대표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과 남부시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자원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개발 비전을 마련하고 실행할 때 어느 지역보다 차별된 우리 안양 1번가의 매력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안양 구경 중에 하나인 안양 1번가. 원도심의 중심 상권이자 대표 명소를 살리기 위한 상인들과 지역사회의 노력에 안양시가 답하길 기대해 봅니다. PTV 뉴스 이창호입니다.